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름. 짱구는 한바탕 놀고 나서 초코비를 먹으려고 찬장을 뒤지는데 갑자기 냉동실 문이 혼자 스르륵 하며 열립니다. 아빠는 짱구에게 냉동실 문 열었으면 닫아놓으라고 하고 짱구는 자신이 연 게 아니라며 변호해보지만 너 아니면 누구냐는 아빠의 말에 툴툴거리며 문을 닫죠. 그날 밤 짱구네 가족은 모두 잠들었는데 부엌의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스산합니다. 그때 또다시 혼자 열리는 냉동실 문. 그리고는 웬 괴물이 냉장고에서 튀어나오는데 자신의 이름은 미니 눈사람맨이라고 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때는 엄청난 폭설이 내린 지난 겨울 1월 14일. 짱구는 아빠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고 엄마에게 자랑하면서 이 미니 눈사람이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는 따뜻해지면 눈이 다 녹을 거라고 하지만 짱구는 헤어지기 싫다며 냉동실에 보관하게 해달라고 조르죠. 결국 엄마의 허락으로 눈사람은 냉동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비좁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미니 눈사람. 며칠 뒤 짱구는 눈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이스크림만 꺼내 먹고 엄마는 좁은 냉동실에 냉동식품을 꾸역꾸역 넣는데 눈사람은 결국 치킨 너겟에 깔려 뭉개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원한이 모인 눈사람 괴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 짱구를 제거하려고 계획하는 눈사람 괴물.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짱구가 방 밖으로 나오는데 눈사람 괴물은 고드름을 던져서 짱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액션 가면 모자를 쓰고 있는 짱구에겐 통하지 않고 이어서 차가운 공기로 짱구를 얼려버릴 계획을 세우지만 짱구가 발로 찬 인형에 맞아서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더운 날씨 탓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눈사람. 하지만 눈사람 때문인지 추워진 짱구는 열이 나는데요. 아빠는 밖에 금방 다녀올 테니 짱구에게 집 보며 쉬고 있으라고 합니다. 눈사람은 짱구를 해치울 기회라며 웃음 짓죠. 아빠가 나간 후 열이 심해진 짱구에게 접근하는 눈사람 괴물. 그리곤 한 방에 죽이려고 거대한 얼음 송곳으로 변하더니 짱구를 뚫어버릴 기세로 돌진하는데 짱구는 얼음 송곳으로 변해버린 눈사람 괴물을 가볍게 저지하곤 시원하다며 끌어안고 몸을 비벼댑니다. 혀로 핥아먹기까지 하는 짱구로 인해 눈사람은 녹아버리고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원한이 쌓인 눈사람 괴물은 사라지는가 싶더니 베개 속에 봉인되는 듯 하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그나저나 6개월 넘게 냉동실에 있던 눈사람은 위생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